우리그룹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0년 8월 예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사오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로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7월달 예언을 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히 여길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예언의 적중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풍이 아시아를 강타하고 강력한 태풍이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13일 태풍 카리나가 생성되었고 대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30일 토리시마에서는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위한 정쟁이 가열되고 폭동이 지속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25일 시애틀에서는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서 그중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태풍이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에 다가오고 많은 사상자를 야기하며 중국의 많은 댐들이 위기에 빠진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중국의 산사댐에 붕괴설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일부 댐은 고의로 파괴시켜 더 큰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5,48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긴장이 파괴와 갈등을 가져오고 발리에서 폭발 사고가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조용한 발리에 무슨 폭발이 있을까 의아했었는데요. 7월 22일 초대형 연이 변전소에 떨어져 변압기 3대가 폭발하고 7만 가구가 정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폭발과 열차 충돌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22일 하이데라바드에서는 열차 사고로 12명의 근로자 중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중국의 일부 지역은 가뭄으로 고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는 7월 30일경 대전에 있었는데요.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주에 있는 하미시는 7월 상순과 중순까지 가뭄 피해가 지속되었으나 하순에는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가뭄이 지속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팔림방은 7월 상순과 중순 가뭄 피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 가뭄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양에 접한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3월부터 가뭄이 무려 74일간 지속되었고 4만 제곱미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30일 지중해의 그릿 아다시 아시클라리에서는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긴장이 강화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30일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억제한다며 알루미늄과 철 등 22개 금속의 거래를 중지시켰고 하메네이는 미국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항공사 직원들이 쟁의 행위를 지적하며 국제적인 관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압력이 커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22일부터 일본에서는
고투 트래블이라는 관광 지원 사업이 지원되었으나 큰 효과는 없고 코로나만 확산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기가 증가하며 특정 국가에서는 숫자를 과장하기도 하고 대유행병으로 스캔들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수출업체들이 생산업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딜러망을 가동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는 지진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21일 알래스카에서는 7.4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은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3만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8월달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태풍이 아시아에 접근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카리나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로 50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고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백신 출시가 임박해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사고로 1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안타까운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가 홍수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는 많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풍이 여러 명을 희생시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지산 반경 200km 내에서 2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도쿄에서 신간센을 타고 시조오카 현에 있는 후지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간 공격으로 수도 부근에서 15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온이 베트남과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강타하고 폭풍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빠진 국내 시장을 부흥하고자 한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와 고열이 중국 내 사망자를 유발하고 국토를 파괴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지만 코로나는 점차 사라져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지속된 홍수로 홍수와 산사태가 밀 등 작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예언이 있고 댐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빠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서는 폭우와 지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은 다소 의외지만 베트남에서는 일부 지역이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폭풍이 일부 지역을 파괴시키고 공장 폭발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 폭발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몇 년 전에도 화산 폭발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UAE에서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안타까운 예언이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0년 8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